최근 장세가 전체적으로 좀 가는 장이라기보다는 테마 쪽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붙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시장 정책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저출산 대책 관련 종목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가 저출생 대책에 대한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관련주를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한국의 상황은요.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초고령화 추세에 맞물려서 현재 국가에서는 큰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 관련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의 출산 휴가의 1개월 의무화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 재택 관련 종목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여성 경력 단절 방지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주가 탄력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셀트리온 관련 뉴스인데요. 동아약품 측에서 셀트리온의 의반 의약품을 4종 인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품목은요. 화이투벤, 나잘 스프레이, 그리고 알보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과 홍콩에서 대량 판매가 되고 있는 칼시추입니다. 예, 동아약품 측에서는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해외 매출을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동아약품 측에서는 일반 의약품 사업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어쨌든 간의 탄탄한 재무 건전성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이제 범 LG 계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LS네트워크스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대주주로 등극을 하게 된 건데요. LS네트워크스 어제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사명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GNA PF 보유 지분이 전체 이 LS네트워크스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관련 뉴스 확인해 보시죠. 증권주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가운데 대신증권이 4월에 종합금융투자사로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본이 3조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기 자본 안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계열사 중간 배당과 자산 재평가 등을 반영을 한 가격이 3조 원대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진입 목표에 거의 도달을 했고 상 매각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로 만약에 인정을 받게 되면요. 기업 신용 공여 한도는 100%대에서 200%대까지 늘어납니다.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